네, 일단은 오늘장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을 되돌아보면서 또 내일장 준비하는 절대 전략 시간이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인호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좀 봐주셨는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웃는 게 아니야입니다. 오늘도 약간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에 한마디가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아, 네. 여러 어쩌면 호재와 악재와 또 좋은 소식도 많고 한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600선을 안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뭐 악재도 뭐 내일장에 관련돼서 예측을 빗나갈 만큼 녹록치는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 미증시에서 유가가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110불대로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도 이제 조금 그 정유주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국내 뭐냐 증시에도 이렇게 정유 관련 주들이 이렇게 조금 상승폭도 키우고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좀 많이 오르고 했지만 2600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측도 좀 빗나가도 있겠지만 그래도 악재적인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녹록지 않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큰 행사들이 또 방안이 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봐서 좀 좋아질 거는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또 유가적인 부분이 조금 강해서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이고 오르기는 했는데 차트를 조금 넓게 펼쳐놓고 보면은 하락분에 정말 아주 하락 대비로는 굉장히 약한 지금 반등폭이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야. 아마도 포트폴리오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장에서 세부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우리 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관련된 어찌 보면 뭐 처음 뭐 리허설 같은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일부터 20일까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이제 우리 나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초점 보이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은 미국의 방위 안보와 자국 이익 증대가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이제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최고의 또 반도체 산업, 그리고 완성 자동차, 그 다음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이 또 미국이 또 필요한 사업이기에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5대 총수들을 방한을 하고 또 전직 대통령과 지금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또 향후 또 국가 간의 향후 증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자국 이익이겠죠. 고로 우리나라에 또 이익도 또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면 되고요. 간단하게 제가 섹터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입니다. 미국에서 원하는 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 그런 장비 업체들도 좀 이렇게 좀 상승폭을 키워 나갈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 경우에도 오늘 보면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오늘 특히 전해질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좀 떴습니다. 특히 구성 같은 경우는 많이 떴죠. 그리고 이제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배터리 3사,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LNF 뭐 그런 관련 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인 SMR, 이제 일진파워, 서전기전, 한신기계 또 우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요즘에 좀 상승폭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태광이라든지 또 새로 또 진입한 또 원전 관련주들이 있고. 그래서 SOC 인프라 사업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한국과 미국이 일단은 정상 간에 만나게 되면 또 우리도 많이 원하는 게또 충족될 거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두라든지 밀 같은 경우에 워낙 수출로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사조 동화원 뭐 대한제본, 그다음에 농기구 관련돼 있는 뭐 대동이라든지 TYM, 뭐 LS 관련주들 요런 관련주들을 이제 계속 이제 대통령이 오신 방안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폭을 키울 거라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도 되고 또 생각보다도 이 소문난 잔치에 또 먹을 게 없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유심히
유심히 보시면서 시장 한번 보수적인 관망도 보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장 움직인 종목군들 이번 주말에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지금 전야제다 리허설과 관련된 종목군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정상으로는 주말 전에는 뭐 볼만한 부분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유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미국의 이제 엑슨모빌이라고 쉐브론이라는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국내 오늘 뭐 S오일이라든지 SG 뭐 SH 에너지 화학, 흥구 석유 뭐 이게 좀 상승세를 좀 나왔고요. 뭐 또 특징적으로 보자면 또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보면서 폴더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어제 오늘 계속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지라고 불리는 그 파인테크닉스와 뭐 이렇게 KH바테, 뭐 PI 첨단 소재 그는 폴더폰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좀 보이고 지금 제일 큰 거는 좀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가까이 멀고도 가까운 지역이 북한이죠. 코로나 19 확진자 이슈에 관련돼서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정밀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상승세를 조금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SD 바이오 센서, 예, 진단 키트 관련주죠. 또 KC라든지 KC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체크를 좀 봐지는 장이라고 좀 봐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오늘 이렇게 개별 장세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골고루 그래도 대장주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에 있는 종목들은 좀 오늘 조금 상승폭을 좀 키운 게 조금 좀 특이점이라고 좀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의 이렇게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봐야 될지 전략까지 함께 좀 알려주세요. 이제는 뭐 실적 관련주들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과 동향을 봐야 되는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KDI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 이제 경제 이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가 이제 상반기 전망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녹록할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나아갈지 뭐 회의적인 보수적이든 좀 상황적인 부분을 좀 내일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재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발표합니다. 원유 재고. 미국도 원유 재고에 대해 상당히 또 강한 또 섹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이제 18일이죠.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라는 곳에서 이제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후 한 11시 30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게 좀 뭐 있냐면 미국의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해서 실적 발표인데 이거는 약간 클라우딩 컴퓨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련 주입니다. 우리와 좀 약간 좀 동떨어진 거라고 하지만 이 모든 네트워킹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그건데 실적 발표를 하는데 18일 현지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 네트워킹 장비 업체인 이 시스코 시스템즈가 2022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19일 오전 5시 30분. 뭐 관련주로는 뭐 클라우드 컴퓨터라든지 뭐 SI, 그 다음에 NI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통합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주들과 함께 한번 관련주로 한번 봐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중국도 지금 상해 봉쇄라든지 녹록치 않는 한국과 동일하게 녹록치 않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중국 4월 주택 가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 30분이니까요. 중국 증시가 또 시작될 때 이제 또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향후 또 주택 관련돼 있는 또 업종들이 또 내일 또 국내 시장에 좀 빠질 거라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자면 이제 미국의 이제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월마트는 이제 워낙 큰 대형 쇼핑 할인몰 같은 대형 창고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리오프링 관련해 있는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과 함께 또 주가에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시고요. 홈데포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꽂히거나 하는 큰 이렇게 뭐 박스 형태로 큰 창고형으로 되어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팝니다. 그것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한샘이라든지 NX 그는 우리나라에도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주택 가구 소품을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는 것을 한번 좀 봐집니다. 네, 그래서 일정들 봤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결국에는 미국에서 오른 종목에 따라서 우리 증시 종목을 대응을 해보자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미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경제 부분이 이제 관련돼 있는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는 이 선두하는 업종 섹터들을 더 유심히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주가가 지금 많이 하방으로 눌려서 많이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흔들리는 장에 추매라든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워낙 또 큰 행사다 보니까 국가 간의 큰 행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완성차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 왜냐하면 거기에 또 공장도 현대와 기아가 또 새로 짓는다 보니 조지아에 짓는다 보니 그쪽 관련된 부분 2차전지 반도체 관련 섹터들 전체 섹터들 농업기계 뭐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좀 당분간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로 말하자면 뭐 모든 원자재도 포함되겠지만 시장은 이렇게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별 장세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펀더멘탈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과연 이 종목이 과연 이게 2022년 하반기까지 쭉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서 재무제표가 탄탄한 이 업종과 이제 종목들을 잘 발굴하는 것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종목들이니까요.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시장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투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최인호 전문가의 절대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핵심 이벤트는 이번 주 후반에 있을 한미정상회담. 이것을 앞두고서 단기적으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에 따른 수혜주에서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 종목은 어떨지 아직까지도 판단이 좀 힘드시다면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